그 이제 작가님 6살 때 이제 음악에 대해서 이제 눈을 뜨시고 내가 음악을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걸 아셨는데 사실 이게 알면서도 이게 이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런 걸 많이 하거든요. 보통 운동 뭐 이런 거 얘기해보면 예체능, 특히 예체능이죠. 뭐 너가 좀 하는 것 같아. 근데 너 그거 지금부터 해서 10년 하는 건데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 현실적으로 뭐 상위 진짜 우리나라에서 정해진 티오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상위 1%가 돼도 이게 정말 뭐 먹고 살수 있나? 이 생각이 들 정도로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 이제 실패가 두려워서 사실은 뭐 내가 알면서도 그냥 정해진 그냥 궤도를 걷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모두가 그렇게 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는 생각은 그거예요. 모두가 상위 10%, 1%가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체능을 전공했어요. 돈 엄청 많이 들었어. 그걸로 먹고 살수 있거나 성공한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나머지는 다 살리지 그쵸.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여기를 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말리는 것 같아요. 내가 무용을 전공했다고 해서 꼭 무용가가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무용을 좋아하는데 내가 이야기를 들려주는 걸 좋아해. 그럼 이야기와 무용이 접목된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더 창조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술을 전공했어. 근데 그래서 반드시 예술가가 되어야 해. 어떤 성공한 예술가가 되어야 해가 아니라, 전공한 예술을 가지고 할수 있는 무수한 가능성이 있죠. 수많은 가능성들이. 자신의 다른 재능과 조합해서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야, 내가 너뼈 빠지게 해서 20, 30년 무용시켰는데, 너 이제 무용 안 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뭐, 그너 20, 30년 동안 무용에서 뭐가 남았냐? 그럼 무용 왜 했냐? 이렇게 나온 게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살아보니까요, 쓸데없는 경험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제가 대학원을 두번 그만뒀다고 해서, 그러면 저는 대학원 석사 학위가 없으니까 의미가 없느냐. 아니요, 저는 졸업한 것보다 더 큰, 자퇴하면서 얻어낸 큰 의미가 있고, 그 시간이 저에게 준 엄청난 그 경험이 있고, 오늘의 저를 만들게 한 중요한 발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말처럼 커넥팅 더 닷이라서 내가 걸어온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실패가 없다. 그냥 계속해서 더 나다운 나를 만드는 어떤 요소들이고, 중요한 경험들을 제공할 뿐이지 성공과 실패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부모님들께는 좀 변화된 시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면 작가님 입장에서는 아, 그 너가 행복했으면 됐다 이건가요? 그것들을 할 때? 이한 2, 30년 동안 이제 뭐 무용을 시킨 딸한테 이제 작가님이 만약에 그게 자녀라고 했을 때 너가 2, 30년 동안 그렇게 무용해서 행복했으면 됐다 이 관점인가요? 저는 그 가족 치료를 배웠어요. 그래서 가족 치료를 진행하기도 했었거든요. 부모님들이 다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쵸? 부모님 안에 저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진심은 정말 딱 하나예요. 뭐요?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표면적으로는 좋은 대학을 나와야, 좋은 직장을 얻어야, 결혼을 잘해야 행복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정말 원하는 마음은 행복했으면 좋겠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자녀 입장으로 갔을 때 저는 그런 말을 해요. 자녀분들에게, 부모님이 정말 원하는 건 당신의 행복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부모님을 배신해라. 안 맞는 거죠.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정말로 자녀가 행복한 길을 말리고 있는 거예요. 안 맞으니까 한 번만 부모님을 배신해라. 근데 내가 계속 행복하게 살면 결국 부모님이 가장 원하는 그림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부모님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과 본인이 생각하는 행복의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갈등이 막 비롯되지 않나요? 비롯되죠. 비롯되는데, 가족 치료를 배운 사람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부모님도 자녀를 키우면서 성장해요. 말할 수 없이 성장해요. 부모 역할을 처음 해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이가 존중받아야 될한 인간이라는 거, 내가 원하는 행복을 강요할 수 없다는 걸그 과정에서 자녀의 반항을 통해서 부모님도 성장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뭔가를 해서 성과가 나오려면 어쨌든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작가님께서도 이제 뭐 음악을 뭐한 달, 두달 하고 끝냈으면은 아마 뭐 음악을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삶을 맞아요. 살아갔을 가능성도 크고요. 이 좋아하는 것을 지속하는 힘, 어떻게 기를 수 있을까요? 좋아하는 걸 계속하는 게 다들 겪으실 거예요. 계속 재밌지 않거든요. 좋아한다는 감정만으로 지속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고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되게 좋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아무리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해도 그 과정이 항상 재밌진 않거든요. 제가 작곡이 늘 재밌었던 게 아니고 음악만 하고 살아서 맨날 행복했던 건 아니고 되게 지긋지긋할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정말 원하는 건 지속을 해야 얻는단 말이죠. 그 지속하는 과정을 계속하는데 저는 굉장히 많이 연구했어요. 왜냐면 제가 되게 인내심도 없고 체력도 안 되고 또 성질도 급한 편이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있지 그만두지 않을 수 있을지를 연구했는데 제가 찾은 답은 조금 현학적인 부분이었어요. 뭐냐면 내가 살아서 할 일은 다 하게 되어 있다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걸 좋아하는 이유는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좋아했을 거고 내가 태어나서 그걸 해야 했기 때문에 좋아했을 거고 그렇다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다 하고 죽을 거다. 네.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여기까지였다. 그걸 못 이루고 죽는 게 여기까지가 내가 할 일 다 한 거다. 그러니 아마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일은 다 할 테니 급 서두르지도 말고 게으르지도 말자. 그냥 계속 하자. 이게 저는 좀 지속하는 것에서 가장 어려웠던 건 저에겐 조급함이었고 조급함을 내려놓는 데는 저에겐 가장 도움이 됐어요. 그냥 정말 내려놓음이죠. 할 일은 다 하게 되어 있어. 네가 서두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운명론적 생각 아닐까요? 저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재능의 씨앗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것을 펼치는 인생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그 기간이 20년일 수도 있고 80년일 수도 있고 저희는 모르잖아요. 근데 그것을 얼만큼 펼치고 가느냐는 내 몫인 거죠. 근데 그 그리스의 자아실현 이론이 씨앗 이론이거든요. 운명이에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의사가 될 사람은 의사로 태어났고 예술가가 될 사람은 예술가로 태어났으니 그것을 잘 펼치는 게 자아실현이라고 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사람이 운명을 갖고 태어났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작가님께서는 이제 내게 주어진 씨앗을 일단 찾아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씨앗을 펼치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 그 노력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군요. 네네. 그것은 하게 되어 있으니 그것을 게으르게 하지도 말고 그걸 애써 하려고 하지도 말자.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성장읽기 구독자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모두 전 세계 80억 명 중에 단 한 분밖에 없는 초특급 레어 아이템 너무나 귀한 존재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재능이 있고 그 재능을 펼칠 수 있는 충분한 재능도 있고 그 충분한 재능을 펼칠 수 있는 힘도 여러분에게 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1등이 되는 최고로 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에서 최고의 나로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창조성을 깨우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최고의 나로 살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Be Yourself의 저자 김현수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들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